이제 두 번째에 출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KBS 코미디 5기입니다. 제가 5기고요. 오재미 아시죠? 오재미하고 동기였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재미는 에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알아들으셨죠?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오재미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큰 소리가 아니고 쩔어 내가 더 벌었어. 걔는 방송 오느라고 못 벌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데마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고문대 정직히 인사 올립니다. 잘 왔습니다. 참 박수가 좀 빈약한 듯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이 정도 안 나와. 아, 그렇구나. 자, 오늘 항상 이 뒤에서 숨어서 조금 아까도 저한테 욕을 먹었지만 음악 반주의 조명의 모든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저 박충희 단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따 끝나고, 알지? 저기 저 뒷골목. 다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분한분 모셔서 오늘 어르신들 재밌게 또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바 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이번에 이분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올줄 누가 알았을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구수한 목소리에 아주 사나이다운 분이십니다. 진짜 인기 슈퍼 가수라면 좀 그렇고요. 너무 열심히 사시면서 젊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기 가수 우리 이랬으면 됐죠. 근데 인기 가수라면 싫으십니다. 사실 가수라고 해달라네. 자, 원로 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실버로 갈까요? 원로. 원로 가수 우리 명국한 선배님 모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어서 나오세요. 심장이 사가스러워 한남산 떨리 운동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재미있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이 헤이. 세상이 싫을까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또 젊음을 유지하시나요? 이 노래, 이 저요? 네. 저는 노래밖에 없습니다. 노래 부르니까 저는 오버헤드죠. 지금 네. 노래
같습니다만. 노래 65년 됐습니다. 인생 82년 되고요. 제가 네. 64시니까. 65년. 65년 됐습니다. 65년 되셨습니다. 예. 아직도 목소리는 아주 짜랑짜랑하세요. 네. 선생님. 역시 우리 신의 덕택이죠. 예. 그리고 그 예. 박랑신 김삭 같으면은 진짜 진짜 정말 그죠? 네, 50년대 참 굉장했죠, 이 노래가. 예, 진짜. 네. 선생님 저 이 김삭과 말고도 또 있으시잖아요. 네. 김삭과 말고 네. 내 고향으로만 찬양한다고 또 있죠. 네, 보내드리죠.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내 고향으로만 찬양한다. 2번으로 아름으로 바꾸신다고. 아, 그 선생님도 바꾸신다 이거죠? 2번으로 보내주세요. 2번하고 아. 3번 그대로만 보내주세요. 그래. 그 에요. 네. 네. 오케이.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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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마지막으로 권대 네. 노래는요 네. 이 연도부터 얘기해갔어요. 이 노래는 네네. 1947년도만 몇 년도입니까? 해방되시죠? 네, 저는 안 태어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70 넘은 분들, 80 넘은 이상 분들은 이 노래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네, 보내드리죠. 봐주세요. 달도 하나 해도 하나 3번입니다. 네, 3번 박수 보내주시면서 달도 하나
길 하나 온 길 하나 가릴 길도 하나 이 나라의 바친 목숨 그도 하나 이른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